천지랑 계곡입니다. 지금이 며칠인가, 오늘이 26일인가? 아직 계곡이 물을 흐르고 있고, 얼음 두 덩어리 남아있죠. 자, 네. 얼음이, 이게 얼음. 물 파, 흐르고 있어요. 어제 온 비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눈이 다안 녹았어. 저 앞에 저기도 뭐 조금 남은 거 아니야. 저 산호에서 그 꽃인데 좀 무슨 꽃인가? 우리 오픈 때 들어온 하원이 지난주에 눈도 오고 비고 그랬었죠? 제 얼어버렸어요. 꽃대들이 전부 다 그냥 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얼어서. 그래갖고 지금 급하게 안에다 다 넣어놨는데 이미 뭐 냉해를 입어가지고 뭐 여기 뭐 식용 곤충 가공센터 곤충산업연구역이 광주에 이것도 꽤 유명해요. 우선이 마을 주민 쉼터. 여기가 버스 정거장이기도 하고, 쉼터이기도 하고, 물 잘잘잘 흐르고, 여기가 우산이에요. 아름다운 우산창. 저 앞에 우리 가게 보이죠? 이제 점심시간 점심손님들 메트볼 왔다 가고 이제 지금 이제 쉬는 타임 조용한 시간입니다. 근데 여름에 가족들 이렇게 놀러 오시면 예, 저희가 물 보세요, 물. 지금 비가 와가지고 약간 물이 좀 흐려 있습니다만은 흐린 게 이제 가라앉으면 물이 진짜 완전 일급수예요. 물이 지금 발담그면 엄청 추워요. 네. 여기 간판불을 켰었는데 어디 유전되나봐요. 간판불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포기하고, 요 아래 이제 골목 여기 안으로다가 쭉 길게 주차를 할수 있거든요. 저 안에 그, 가게가 하나,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영업을 안 하니까, 제가 우리가 다쓸수 있어요. 주차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하원이 총 10개 들어왔어요. 통보협회 회장, 상호총장. 커피는 뭐 여름에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전문으로 하는 거, 갈치 잡아다가 갈치 조림, 갈치 회, 고등어 조림. 그리고 이제, 한여름에는, 근데 꼭 여름에 안 해도 닭도리탕하고 닭백숙하고 오리백숙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낚시해 갖고 왔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계절 생선, 갈치회, 한치회, 또 열기 등등 오징어 해가지고 이것저것 그때그때 철마다 나오는 거 제가 낚시해서 이거 지금 제가 직접 다 잡은 거 낚시 사진 찍은 거.
이렇게 프로카드로 제가 해놨어요. 1년 360을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오시면, 다른 집보다 저는 갈치는 제가 잡는 거 아닌다면은 제주산, 제주도에서 직접 당일발이 공수해 올 것이고, 제가 못 잡을 때는, 잡을 때는 제가 잡은 거 직접 같이 해서 판매해 줄 거고, 요 예약 전화번호 나오잖아요. 그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여름에는 커피 해서 하려고, 원래 여기 저 간판을 전에 썼던 분들 거 그냥 그거로다가 그냥 간판을 개조를 안 하고 그냥 썼어요. 그냥 회오름. 이제 안 번대고 연락하시고 하시면 갈치조림은 1년 내에 조달이 되니까 되고요. 고등어조림도 그렇고, 닭백숙, 오리백숙, 닭도리탕 이런 거는 미리 예약을 해놓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게좀 편하죠. 바로 와서 해달라면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미리 예약하시면 되고. 또 갈치 해드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품바 나영구, 어차피 지금 보시는 쪽이니까 거기서 이제 구독 눌러놓고 하시면, 나중에 제가 낚시 나갔을 때 그때 이제 또 제가 방송하고 생방송을 할수 있는 조건이면 생방송 하지만, 생방송이 여건이 안 되면은 녹화를 해갖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버스나 아니면 제주에서 올라오는 시간에 제가 유튜브 압축을 해서 작업을 해서 바로 올려놓으면, 그거 보시는 순간 바로 저희 가게로 연락 전화하시고 오시면 싱싱한 갈치회도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태춘면 천지남로 1081번지 회오름 품박 금콩지 품박 나영구가 운영하는 회오름 갈치 전문 식당입니다. 감사합니다.